안 그래도 오늘 이 주제 때문에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는데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이거 왜? 사람들은 미끼 정도만 먹잖아. 100자는 답도 없어. 왜냐면은 1500원짜리 매장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계신 건지. 안녕하세요, 권카페입니다. 지난주에 커피숍 창업했을 때 어느 정도 벌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조금 무거웠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메리카노 기준이었고 그 보고보다 더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걸 잘 알고 하자라는 의미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주제는 뭘까요, 경민 씨? 지난주에는 4,000원 기준했을 때 이제 얼마의 수익을 벌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 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1,500원을 기준했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길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계산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뭐 물론 우리가 앞서에도 아메리카노 기준, 테이크아웃 기준에 계산을 했었잖아. 그래서 물론 뭐 그거보단 더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거기는 보면은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었거든 또. 근데 안 그래도 오늘 이 주제 때문에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는데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이거 왜? 물론 미끼 상품이야. 미끼 상품이란 것도 알고 하나의 아이템 컨셉이라는 것도 알지. 근데 사람들은 미끼 상품만 먹잖아. 그래도 테이크아웃 기준에 아메리카노를 몇 잔 정도 팔면은 답이 나올까 계산은 한번 해봤거든. 우선은 1,500원 한 잔 원가율을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3,000원 또는 뭐 4,000원 정도의 100잔 기준을 냈잖아. 100잔은 진짜 답도 없어. 왜냐면은 1,500원에 100잔 해봐야 15만원이니까 답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500잔을 넣어봤다? 근데 500잔도 답이 좀 애매해. 물론 뭐 다 테이크아웃이라는 가정이지만. 그래서 우선 내가 계산한 기준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일단 커피 원두 값은 지금 뭐 소형 체인 하시는 분들은 보통 2만원에서 2만5천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1,500원 에스프레소를 팔기 위해 들어가는 원두 값이. 근데 나의 계산은 그래. 1kg에 2만원 이상 들어갔을 때는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맥스 잡았을 때 1kg에 2만원 이걸 한번 잡아봤고, 그러면 지난번처럼 1kg에 50잔 정도 나오고 로스 10% 빼면은 45잔 정도 나오는데 한 잔에 이제 444원. 뭐 테이크아웃류는 4,000원, 3,000원 팔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종이 캐리어 이런 거 좀 썼는데 다른 건 다 똑같아. 테이크아웃 컵 100원, 홀더 80원, 뚜껑 70원. 근데 이제 종이 캐리어에서 비닐 캐리어로 바꾸니까 요게 한 24원, 거의 10분의 1로 좀 줄긴 줄더라고. 그 다음에 스트로우는 똑같고 해서 요게 304원. 그래서 요게 조금 저렴해진 거고, 그 다음에 자 부가세는 10% 우리가 지난주에 빼기로 했으니까 150원이고, 적립 쿠폰을 주변에 들어봤는데 20개 정도 찍으니까 이제 아메리카노가 한 잔 정도 나가는 그런 적립 쿠폰들이 있던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한 잔당 또 75원이 쳐지고, 자 월세는 그냥 똑같이 잡을게 100만원 잡고, 자 여기서 중요해. 하루에 800잔 기준을 잡아봤어. 그리고 30일 내내 영업을 한다라는 가정이고 하니까 월세는 한 잔당 42원이 나와. 자 그리고 일당은 도대체 몇 명이 일해야 되냐, 하루에 800잔 팔 건데 솔직히 대여섯 명 일해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이건 진짜 나는 답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냥 세 명이서 미친 듯이 해서 800잔을 팔았다고 기준을 하면 한 잔당 375원의 인건비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가세 150원, 쿠폰 75원, 월세 42원, 인건비 375원을 더하게 되면 642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연 답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더해봤는데, 재료비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랑 커피랑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류 했을 때 748원, 그 다음 인건비는 한 잔당 이제 375원, 그 800잔 팔았다는 이제 기준이고, 하루에 3명 인건비 30만원, 일당 10만원씩 해서, 자 월세, 공과금, 세금. 월세는 한 잔에 아까 42원, 그 다음에 전기세 포스비 뭐 이런 것도 등등 해서 뭐 한 42원 정도 잡았고, 세금 150원 요렇게 하니까 234원. 재료비, 인건비, 월세, 공과금, 세금 덩어리 채로 다 더해보니까 약 한 잔에 1357원.
그러면 순수익이 한 잔 팔았을 때 143원이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하루에 800잔을 곱하면 114,4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14,400원에 곱하기 이제 30을 해보면 계산은 안 해봤는데 대략 뭐 343,2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 자,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궁금하다고 해서 내려와서 저도 잠깐 계산을 해본 겁니다. 디테일하지는 않고 분명 인건비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1,500원 아메리카노 파는 매장이 그게 거의 미끼 상품처럼 나가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거에서 많이 매출 추가를 해주는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대략 800잔 정도 팔았을 때 하루에 한 11만원 정도 남는다. 아메리카노 1,500원에 테이크아웃 기준을 한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여기는? 도대체 1,500원짜리 매장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계신 건지. 아, 그렇지. 남는 게 없네요. 프랜차이저를 여러분들이 선정하실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당리담에 해서 많이 팔면 팔 수 있을 여건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결과론적인 거는 내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비슷한 브랜드나 매장이 또 들어온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런 이제 체인을 하시는 부류의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물론 뭐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생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은행보다 이자가 많이 나온다면 부동산 개념으로 다가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셔. 그래서 우선은 1,500원 매장은 박리담회를 해야 되고 아메리카노랑 테이크아웃을 했다라는 기준에 800잔 정도가 나가야 되고, 물론 여기는 요기요나 배민이나 이런 배달업체 수수료, 그 다음에 배달비 뭐 이런 것도 없고 당연히 감각상각 안 들어갔고, 이렇게 계산하신다면 하루에 한 500잔에서 800잔 정도 아메리카노는 기본적으로 나가면서 로테이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메뉴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거를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궁금한 거 있나요?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숙제를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무겁긴 한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권카페였습니다.